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키핑장에 이웃님께서 또 이렇게 창모듬 세트를 해 놓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또 엄청 이쁜 묵둥이 아이들로 해서 네, 이렇게 6포트씩 들어가 있고요. 오늘도 가격은 똑같이 45,000원으로 해드립니다. 네, 이쁜 아이들 보시고 네,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세트 이상 하시면 또 선물도 드립니다. 많이들 품어 보시고요. 1번부터 볼게요. 이 아이가 1번인데 미국 슈퍼 클론이라고 합니다. 네, 완전히 카리스마가 끝내주죠. 네, 아주 손톱이 다 이렇게 길쭉길쭉 하고요. 네, 완전히 네, 이렇게 카리스마 끝내주는 아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사이즈가 20cm가 넘네요. 22cm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 큰 사이즈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밥줄리금이라고 써 있네요. 이 아이는 밥줄리금. 네, 이렇게 아주 색깔이 너무너무 환상적인 색깔이네요. 네, 이렇게 밥줄리금 자구 두 개 달렸습니다.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15cm 포트인데요. 넘쳐 나갔습니다. 네, 여기는 또 멀로 하나가 들어갔네요. 멀로. 오렌지 멀로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클레어 에본이라고 합니다. 금기가 있어요. 이 아이는 펄감 있고요. 반짝반짝 윤기가 납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네, 요 클레어 에보니가 들어가고요. 이 아이가 마리아 금 군생이라고 합니다. 마리아 금 예, 군생입니다. 네, 두수가 엄청 많아요. 네, 두수 엄청 많죠. 이런 마리아 금 군생 들어가 있고요. 마디바 하나가 묵둥이 하나가 또 들어갔습니다. 엄청 무거워서 아주 돌덩이가 된 마디바까지 해서 이 아이가 1번입니다. 이 아이 하나값만 해도요 한 5만원 이상은 할 것 같아요. 네. 미국 슈퍼 클론 네,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아이가 하나 있고요. 2번 볼게요. 네, 2번은 유아인데요. 2번은 유아이가 블랙 바이킹이라고 합니다. 블랙 바이킹. 네, 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네, 15cm 보트에 아주 꽉 차고 넘쳤고요. 두수가 셀 수가 없어요. 엄청 많죠. 자구들입니다. 자연자구. 모주 얼굴이 요 얼굴이 모주 얼굴이고요. 여기가 다 자구입니다. 엄청나죠. 엄청 잘 이쁘게 아주 잘 묵었습니다. 예, 따글따글하게 묵었고요. 아주 국민이 군생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오와 너무 이쁜 이런 아이가 블랙 바이킹이라는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제이드 스타 금. 금도 이쁘게 잘 들어있고요. 엄청 묵둥입니다. 오래 묵어가지고 충수도 엄청 높죠. 네, 단수가 엄청 높고 손톱도 안 칼진 손톱입니다. 이렇게 네, 손톱들이 다 휘었습니다. 네, 이런 멋진 아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이 아이가 또 누비 브러시라고 합니다. 색깔이 연두빛이요. 이렇게 상큼한 이런 연두빛입니다. 네, 오,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이런 누비 브러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멀로 하나가 큰 사이즈 멀로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분을 엄청 이쁘게 아주 곱게 바르고 있는 멀로 큰 대품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케빈 카이저가 또 하나 들어갔네요. 케빈 카이저. 이렇게 통통하게 생긴 케빈 카이저. 카이저는 또 이렇게 핑웅이 멋지게 들죠. 네, 이렇게 보랏빛으로 핑웅이 엄청 이쁘게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스텔라까지. 우와, 여기 너무 다 좋은데요. 네, 스텔라가 또 여기 약간 변이가 많이 오는 아이라서요. 자구를 또 밑에 달았습니다. 생장점이 살짝 변이가 있는 것도 같고요. 이런 아이가 얼굴 2주짜리로 된 스텔라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이 아이 2번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3번 볼게요. 네, 3번 아이도 블랙 바이킹이라는데요. 이 아이는 잔잔한 자구까지 포함해서 한 4두 되는 것 같아요. 엄청 큰 사이즈입니다. 얼굴이 좀 큼직큼직해요. 자구가. 네, 이 블랙 바이킹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색깔이 피멍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네, 단단하고 돌덩이처럼 아주 잘 묵은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슈가 파우더입니다. 슈가 파우더. 네, 생장점이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게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슈가 파우더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네, 바우키스라고 합니다. 바우키스. 네, 바우키스가 하나, 2두짜리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마리아 철아라고 합니다. 마리아 철아. 네, 이렇게 잘 엮여 있고요. 엄청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18cm 포트인데요. 넘쳐 나갔습니다. 네, 이런 마리아 철아 쌩얼로 막 풀리고 있어요. 이런 얼굴도 쌩얼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군데군데. 네, 이런 마리아 철아가 하나가 들어가고요. 네, 인디안 바손이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몸깎은 인디안 바손 들어가 있고요. 항진이가 또 들어갔습니다. 깜댕이 항진이까지 해서 이렇게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3번이었고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와, 4번 아이는 또 색깔이 환상적인 색깔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네, 로제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로제. 네, 로제는 항상 여름에도 이렇게 빨간색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기고요. 네, 입장 엄청 두툼합니다. 우와, 끝내줍니다. 네. 요런 또 로제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멜즈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멜즈. 네, 멜즈도 이렇게 또 연두빛이 매력이더라고요. 이 멜즈는 아주 층수도 엄청 촘촘해 가지고 단수도 높고요. 엄청 사이즈가 좋은 이런 로제 하나, 아니 뭐지, 멜즈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사이즈가요 한 18cm 가량 나오는 것 같아요. 18cm 가량 이런 멜즈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토카타라고 합니다. 색깔이 너무 이쁘고요. 싹 입을 오목하게 봉황필로 오므렸죠. 우와,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습니다. 네, 라인도 까만 짜장면 라인을 그리고 있고요. 네, 토카타라고 합니다. 너무 이쁜데요. 우와,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이 아이가 머큐리입니다. 오리지널 머큐리입니다. 손톱 보세요. 긴 바늘처럼 긴 손톱을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가이아입니다. 가이아. 네, 가이아라고 써있죠. 네, 가이아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맑은 가이아입니다. 맑은 가이아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마리아 금이 또 들어갔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마리아 금까지, 네, 다 좋은 아이들로, 너무너무 탐나는 아이들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은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원종 배션입니다. 예, 입장이 통통하가지고 사이즈도 엄청 큼직한 사이즈에 원종 배션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 한 19cm 가량 나오는 것 같아요. 19cm. 네, 이런 대품 원종 배션 하나가 들어갔고요. 예, 입장도 엄청 두툼하고 너무너무 잘생겼죠. 옛날에는 몸값이 엄청 했던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또 클레오 도감이라고 합니다. 클레오 도감. 네, 피멍이 멋있게 드는 클레어 도감이 들어가고요. 네, 이 아이도 또 상큼한 이런 아이가 있는데요. 마리아 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기가 이렇게 이쁘게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큼해요. 근데 색깔이 참 오묘한 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네, 금기도 있고, 네, 색깔이 참 특이하고 너무너무 상큼한 게요. 네, 잘 없는 아이 같이 보입니다. 희귀종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설악이라고 합니다. 설악. 네, 설악은 살짝 분을 살짝 올리는 것 같아요. 네, 자구도 하나 달렸습니다. 네, 오, 이 아이가 뭘까요? 네, 금인데, 이 아이도 금인데, 이름표가 없네요. 우와, 너무 이쁘죠? 네, 우와, 금기가 있고요. 네, 특이하게 생긴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네, 금인 것 같아요. 마리아 금인가요? 네, 이런 금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름은 제가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 네, 너무너무 국민님 피리도 나고요. 너무 멋있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가 또 에보니, 클레어 에보니 금이라고 합니다. 네, 자구 하나 달려있는 클레어 에보니 금까지.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5번이었고요. 네, 너무너무 다 좋은데요, 오늘은. 6번 볼게요. 네, 6번은 또 이렇게 색깔이 참 이쁜 색을 내고 있는, 네, 아메티스타라고 합니다. 아메티스타. 아메티스타라는 아이인데요. 우와, 색깔 이쁘죠? 자구 하나 달렸고요. 네, 특이한,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아주 통통해요. 입장 두께 좀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우와. 너무 이쁜데요? 아메티스타라고 합니다. 아메티스타. 요런 아이가 들어가고, 요 아이는 립스틱입니다. 립스틱. 큰 사이즈, 아주 대품으로 되어 있는 립스틱. 자구 잔뜩 달려있는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맑은 도감이라고 합니다. 맑은 도감.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헬리아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헬리아 하나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몽블랑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몽블랑. 네, 아주 동글동글한 입장 자체가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몽블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스페인 마리아입니다. 스페인 마리아. 네, 이렇게 해서 스페인 마리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아이가 6번이었고요. 7번 볼게요. 네, 7번은 또 이렇게 블랙 머신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블랙 머신인데요. 엄청나게 얼굴 두수가 많습니다. 네, 군생으로 되어 있는 블랙 머신입니다. 네, 너무너무 이쁘죠? 우와. 이렇게 군생, 이 정도 군생이면요. 한, 최소 한, 2-3만 원 할 것 같아요. 네, 아이가 들어가고요. 네, 뭉크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뭉크. 뭉크는 색깔이 여러 색을 이렇게 또, 날씨 변화에 따라서 바꿔지죠. 네, 하얀색도 됐다가 노란색도 됐다가, 네, 이렇게 빨간색도 됐다, 이렇게 여러 색깔을
바꿔주는 아이입니다. 네, 이런 뭉크 하나가 들어가고 슈가 파우더 하나가 또 들어갔습니다. 엄청 사이즈 큰 대품으로 되어 있는 슈가 파우더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저 아이가 도감 클레어 철화라고 합니다. 네, 요 아이는 도감 클레어 철화라는데요. 와, 이렇게 엄청 엮이고 있죠. 네, 손톱이 아주 진한 손톱이어가지고 마제스타 철화하고 비슷하네요. 네, 이런 철화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한스 봉황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가이아고요. 네, 가이아. 네, 귀한 가이아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7번이었고요. 네, 7번 너무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8번 볼게요. 네, 8번은 또 카시오 적금인데요. 엄청 묵둥이 카시오 적금입니다. 손톱 얼굴 뒤에 이렇게 입장 뒷면에 아주 금이 이쁘게 빨갛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두스가 자구 하나 달려있고요. 네, 이런 아주 큼직한 사이즈 18cm 넘는 코트에 들어있는 카시오 적금 대품이 하나 들어갔고요. 오, 이 아이는 또 특이하게 생겼네요. 우와, 자구가 얼굴이 한 4두로 돼 있는 마리아 군생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얼굴 4두로 돼 있는 이런 군생이 들어갔습니다. 네, 색깔도 이쁘고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도 군생인데요. 블랙 로즈 젤리라고 합니다. 블랙 로즈 젤리라고 하는데요. 얼굴 두스가 엄청 많고 이렇게 깜댕이 젤리입니다. 생장점 부분이 완전히 까만색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꺼내기가 네, 꺼내기도 어렵네.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와, 얼굴이 여기에서 3도로 분재했고요. 네, 여기는 금기가 있네요. 이쪽은 네, 이런 블랙 로즈 젤리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토스카 넬리입니다. 토스카 넬리. 네, 손톱 긴, 바늘처럼 긴 손톱을 하고 있는 토스카 넬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에보니 금이 들어갔습니다. 에보니 금. 네, 그 다음 립스틱이라고 합니다. 립스틱. 네, 이렇게 해서 립스틱까지 이렇게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8번이고요. 9번 볼게요. 네, 원종 배션입니다. 원종 배션. 네, 이렇게 생겼어요. 우와, 엄청 이쁘게 생겼네요. 네, 원종 배션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도감 마리아라고 합니다. 도감 마리아. 네, 사이즈 큼직한 사이즈의 도감 마리아입니다. 네, 한 18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카사노바 금이라고 합니다. 카사노바 금. 네, 색깔이 연두빛인 게요. 너무너무 멋있죠. 네, 자구 하나가 둘, 네 개 달렸네요. 자구가 네 개 달렸습니다. 네, 이런 금이 자구에도 잘 들어있고요. 네, 카사노바 금이 5만원 한다고요? 자구가 5개 달렸잖아요. 아, 자구가 5개 달렸다고요? 하나, 둘, 셋, 4개인데? 여기 또 하나 있지. 아. 야, 재린가 또 여기도 하나 있다고, 5개 달렸다고 합니다. 네, 요 5개 달리 카사노바 금이 들어가고요. 안단테 하나가 또 들어갔습니다. 안단테 들어가고, 몰로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아주 뽀사시 분을 바르고 있는 엄청 묵둥이 몰로가 들어가고요. 네, 크리스마스 금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크리스마스 금.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9번이고요. 10번 볼게요. 10번은 황진입니다. 네, 라인을 까만 짜장면 라인을 그리고 있는, 네, 이런, 황진이가 들어가고요. 네, 이 아이는 마리아 금이라고 써있네요. 마리아 금. 네, 마리아 금이라는데 엄청 이쁘게 생겼습니다. 금, 이 아이가 철화로 엮인 모습이죠. 여기는 철화고요. 여기는 쌩얼인데, 라인이 아주 진한 라인을, 입술 라인을 그리고 있는 게요. 너무너무 매력있게 생겼습니다. 네, 마리아 금이 들어가고, 이 아이는 또 빨강이 아인데요. 불꽃이라고 써있네요. 불꽃. 네, 불꽃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자구가 여기 하나, 자구가 총 3개 보입니다. 자구만도 3개 보이고요. 네, 이렇게 빨간색.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아이가 들어가고요. 네, 이 아이는 클레어 에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금기가 다 있어요. 네, 자구, 밑에 자구에도요. 금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클레어 에본. 자구가 한 5개 보이네요. 둘, 넷, 5개. 네, 5개 보이고, 네, 이런 클레어 에보니가 들어가고요. 네, 여기는 또 뭐라고 써있는데, 글씨가 다 지워졌네. 새벽별? 네, 새벽별이라고 써있습니다. 이 아이는 새벽별. 네, 이렇게 피멍이 드는 아이죠. 새벽별은. 네, 피멍 들어있는 새벽별 하나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수정철 하나가 들어갔네요. 여기는 수정철아. 네, 이렇게 생긴 수정철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철아까지
네, 이렇게 10번이었고요. 네, 11번 볼게요. 네, 11번 아이는 도감 마리아입니다. 도감 마리아. 한엽이고 너무너무 잘생긴 이런 도감 마리아가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부사 마리아 들어갔습니다. 네, 부사는 살짝 이렇게 금기가 있더라고요. 금기같이 이렇게 얼룩얼룩. 예, 멋있죠. 큰 사이즈에 멋있게 아주 층이 엄청 촘촘하고요. 아주 묵둥이 부사 마리아입니다. 네, 이 아이가 희망 마리아고요. 얼굴 두수가 둘레 한 여섯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피멍 마리아. 오, 여기 밑에서도 자고 또 올리고 있고요. 피멍 멋있게 들어있는 피멍 마리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쌩얼 중투금이라고 써있네요. 쌩얼 중투금. 네, 이런 중투금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네, 피멍이 엄청 이쁘게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멀로고요. 멀로 하나가 들어가고 가이아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가이아가 많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가이아까지. 여기가 11번이었고요. 그럼 12번 볼게요. 12번은 유아인데요. 네, 카르멘입니다. 아주 까맣게 짜장면 라인을 그리고 있는 카르멘입니다. 네, 이렇게 피멍도 멋지게 들어있고요. 엄청 이쁘죠. 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자구는 한 3개 달려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카르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아이가 칸타타라고 합니다. 네, 칸타타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 아이가 소울앤 금이 또 들어갔습니다.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려있고 금기도 이쁘게 들어있고 색깔도 이쁜 이런 소울앤 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군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에보니 금 군생입니다. 에보니 금 군생인데요. 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네, 이런 에보니 금 군생이 들어가고요. 와, 여기는 크리스티 뷰티 들어갔습니다. 크리스티 뷰티가 네, 이렇게 프릴이 엄청 많이 잡혀있는 거 보니까요. 오래 묵은 아이인 것 같아요. 15cm 포트에 가득이 들어있는 올해 묵둥이 크리스티 뷰티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요 아이는 마디바가 마지막에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네, 마디바. 얼굴 2두짜리 딸딸 묵어서요. 프릴이 잘 잡혀있는 마디바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6개. 네, 카르멘까지. 너무너무 다 좋습니다. 13번 아이는 요 아이인데요. 나폴레옹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나폴레옹. 네, 이렇게 생긴 나폴레옹 라인이 아주 진한 라인을 그리고 있는 아주 한엽진 나폴레옹이 들어가고요. 네, 이 아이가 또 마리아 펄금이라고 합니다. 마리아 펄금 엄청 펄감이 있고요. 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펄감이 있습니다. 두수가 모주 얼굴 있고요. 삥 돌려서 자구가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포트는 16cm 포트인데요. 넘쳐 나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도감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도감 마리아 자구 하나 달렸습니다. 네, 피멍도 멋있게 들어오고 있고요.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 꽃별입니다. 꽃별. 네, 이런 또 자구 2두, 얼굴 2두짜리인데요. 네, 이것도 분질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 그러면 3두가 되겠죠. 네, 이런 꽃별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물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이 아이가 또 간치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맑은 간치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마디바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마디바. 네, 피멍이 멋있게 들어오고 있는 네, 이런 마디바 자구도 있을 것 같아요. 뒷부분에 약간 뾰뚱한데 자구 없네요. 네, 이렇게 마디바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네, 13번이었고요. 그 다음 14번 볼게요. 네, 14번 아이는 호주 핑크입니다. 호주 핑크. 네, 약간 금기가 들어있죠. 이 호주 핑크는 이렇게 피멍도 엄청 이쁘게 들어있고 자구는 한 3개 달렸습니다. 네, 호주 핑크 큰 사이즈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슈가 파우더라고 합니다. 슈가 파우더 색깔이 너무 이쁘죠. 네, 슈가 파우더 자구 하나 달렸습니다. 네, 자구가 여기 하나 달렸고요. 하나만 달렸네요. 네, 슈가 파우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톰스텔이라고 합니다. 톰스텔. 네, 톰스텔이라고 합니다. 얼굴, 모주 얼굴이 있고요. 자구를, 또 목도리 자구를 해가지고요.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네, 톰스텔 들어가고, 호주 마리아 들어갔습니다. 호주 마리아. 네, 빨갛게, 네, 생장점 부분이 진하게 물이 들어있는 호주 마리아고요. 그 다음에 펄금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도 펄금. 이렇게 펄금,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펄금이 들어가고, 마리아금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마리아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리아금까지 이렇게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갔고요. 이 아이가 14번이었고요. 그 다음 15번은 골드 마리아라고 하는데요.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죠. 완전 골드빛입니다. 이런 또 골드빛
아이들이요. 몸값이 하죠. 자구도 하나 달렸고 얼굴은 니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약간 피멍도 들어있는 이런 골드마리아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네, 너무 이쁘게 생긴 호주마리아라고 합니다. 호주마리아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요. 아주 층수도 촘촘하고요. 오래 잘 묵었는 것 같아요. 14cm, 5cm 되는 보트에 꽉 차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슈라가이아? 네, 슈라가이아라고 써있네요. 슈라가이아. 네, 슈라가이아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구가 양쪽에 하나씩 달려있고요. 네, 이런 가이아 하나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미스틱이라고 합니다. 미스틱. 네, 별게 다 있네요. 미스틱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콩마리아 금이라고 써있습니다. 콩마리아 금. 철화에서 풀려있는 것 같아요. 다 생물로 이렇게 풀렸습니다. 네,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고 마리아 금도 하나 들어갔는데요. 자구가 틈틈이에서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 금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15번이고요. 16번은 이 아이인데요. 네, 케빈 카이저입니다. 케빈 카이저. 네, 이렇게 피멍이 엄청 멋지게 들어있는 케빈 카이저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사이즈가. 네, 사이즈 한 20cm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케빈 카이저가 들어가고요. 돌기 마리아 금이 들어갔습니다. 돌기 마리아 금. 네, 이렇게 돌기가 예, 이쁘게 올라오고 예, 입장에 이렇게 돌기도 밑에 입장에도 많이 돌기가 많이 나와 있고 자구도 하나 둘 세 개나 달렸습니다. 네, 자구가 세 개 달렸습니다. 네, 이렇게 돌기 마리아 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먼디 스페셜이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먼디 스페셜. 오, 모조 얼굴이 여기 있는데요. 자구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다 셀 수도 없이 엄청 많이 달렸죠. 그럼 먼디 스페셜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 아이가 동은 사치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사치 철아. 네, 이런 아이 깨알 사치라고도 하죠. 네, 깨알을 뿌려놓은 것 같아요. 네, 까만색으로 손톱이 진한 손톱을 하고 있죠. 네, 이런 또 동은이 들어가고 여기는 네오파드 금이 들어갔습니다. 네오파드 금. 네, 그 다음에 저기는 체리로즈 하나가 들어갔네요. 체리로즈. 네, 이렇게 자구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체리로즈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리로즈까지 네, 너무너무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16번이었고요. 17번은 이 아이인데요. 네, 헬리오스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헬리오스. 네, 손톱이 진한 손톱이 매력있는 바늘처럼 긴 손톱을 하는 아이죠. 이렇게 자구가 지금 양쪽에 하나씩 달려있고요. 모조 얼굴이 이렇게 있는 헬리오스입니다. 피멍이 멋지게 드는 아이입니다. 네, 이런 삼두근생으로 되어 있는 헬리오스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푸에블라 하나가 들어갔네요. 푸에블라 자구가 하나 달렸습니다. 네, 큼직한 사이즈의 푸에블라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설악이라고 합니다. 설악. 네, 자구가 이런 데 나오는 게 자구인 것 같아요. 꽃대일까요? 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꽃대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설악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도감 피멍이 들어갔고요. 피멍 마리아, 도감 마리아, 피멍 도감 마리아 하나가 들어갔고 네, 여기가 네오파드 금이에요. 네. 네오파드 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구 양쪽에 달려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피멍 새벽별이라고 써있습니다. 피멍 새벽별. 네, 새벽별이 피멍이 들죠. 네, 지금은 피멍이 안 들어있는데요. 나중에는 피멍이 쫙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벽별까지 이렇게 다 좋은 아이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17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8번은 이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는 카르멘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엄청 하나 비면서 라인을 까맣게 그리고 있는 카르멘. 단수도 엄청 높고 너무너무 잘생긴 이런 카르멘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야생 배션이라고 합니다. 야생 배션. 이런 야생 배션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와, 마리에타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네, 스텔라를 살짝 닮았는데요. 마리에타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멋있어요. 피멍도 멋지고요. 손톱도 긴 손톱입니다. 마리에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동은 사치적인가요? 동은인가요? 네, 동은 철화에서 풀린 것 같아요. 네, 동은 철화에서 풀려가지고 쌩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동훈이 하나가 들어갔고요. 골드 동훈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네, 이 아이는 먼디 스페셜입니다. 먼디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지퍼로 또 철화가 엮여지고 있고요. 네, 쌩얼도 많고 철화 부분도 있고 네, 이렇게 머리도 꽤 많은 이런 먼디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글래머라고 합니다. 글래머. 네, 글래머까지. 이렇게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18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9번은 이 아이인데요. 골드 동훈인데요. 얼굴 두수가 둘, 넷, 여섯, 여덟으로 되어 있는 골드 동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색깔이 골드빛으로 싹 물이 들어오고 있고, 얼굴 두수도 이렇게 많고, 네, 군생으로 되어 있는 골드 동훈이 들어가고, 스타버스 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스타버스 금, 이렇게 생긴 한 아이가 하나, 네, 금기가 이제 점점 더 빨갛게 들으면 너무너무 이쁘죠? 네, 골, 요런 아이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긴잎 적성입니다. 긴잎 적성. 얼굴 두수 꽤 많고요. 오렌지 빛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 네, 자구를 또 엄청 많이 달아주는 아이죠. 네, 요런 아이 지금 얼굴 밑에서 자구들을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골드, 뭐죠, 긴잎 적성이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클레어 에보니 금이라고 합니다. 클레어 에보니 금. 네, 요렇게 두수가 삼두근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사가 좀 꼈습니다. 네, 골드, 클레어 에보니 금이 들어가고, 네, 여기는 엘콘 금 철화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엘콘 금 철화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파인 노즈입니다. 파인 노즈. 네, 얼굴, 요렇게 색깔 이쁘죠? 파인 노즈. 목대도 좋고요. 네, 이런 파인 노즈까지, 요렇게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19번이었고요. 20번 볼게요. 20번. 네, 간츠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간츠. 네, 이렇게 간츠가 자구 하나 달려있는 간츠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콩마리아 금이 들어갔습니다. 네, 얼굴이 분지를 하고 있네요. 얼굴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네, 이런 콩마리아 금이 들어가고, 여기는 네, 카이저 들어갔습니다. 네, 작가님 카이저. 네, 카이저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우와, 엄청 좋아요. 네, 이런 카이저 들어가고, 피멍이 멋지게 들어있는 아이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부사마리아가 들어갔습니다. 부사마리아, 몸값이 있는 아이 들어가고, 다 이름 있는 아이들. 네, 랩토마리아 금이라고 합니다. 네, 금기가 이렇게 이쁘게 잘 들어있는 랩토마리아 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머큐리 들어갔습니다. 머큐리. 네, 이렇게 해서 머큐리까지. 네,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갔네요. 이 아이가, 네, 20번이었습니다. 20번. 네, 20번까지는 가격이 네, 45,000원에 있고요. 21번부터는 세포트 해가지고 80,000원에 있습니다. 네, 21번 볼게요. 네, 21번이 이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가, 네, 몸값이 엄청 거한 아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이아인데, 가이아도 무슨 가이아라고 합니다. 엄청 알아주는 가이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엄청 맑은 톤이고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가이아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자구가 이렇게 하나 달려있고요. 네. 이런 알아주는 가이아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사이즈고요. 18cm 꼬투를 넘쳐 딱 한번 쳐볼까요? 네, 사이즈는 한 18cm 하분인 것 같아요. 딱 찼습니다. 넘쳤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한 19cm 가량 나오는 것 같아요. 식물 사이즈가. 네, 이런 가이아가 들어가고요. 마제스티타 철화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손톱이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이런 마제스타 철화 하나가 옛날에 몸값이 어마어마했던 마제스타 철화인데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큰 대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마제스타 철화 막 넘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와.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미국 수입 마리아라고 합니다. 미국 수입 마리아.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미국 말이야. 네, 수입으로 들어온 아이.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21번 다 좋죠. 너무너무 멋있는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21번은 아, 22번이죠. 이 아이가 슈퍼 봉황 마리아입니다. 네, 슈퍼 봉황 마리아. 우와, 봉황필로 싹 입을 오므리고 있는 모습도 멋있는데다가, 네, 단수도 높고 엄청 오래 묵은 티가 나고요. 자구들이 하나 둘, 네, 여기는 자구가 두 개로 얼굴이 갈라졌어요. 이렇게 자구가 세 개 달려있는 이런 멋있는 네, 미국 공항 마리아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슈퍼 핑크 봉황이라고 합니다. 네, 슈퍼 핑크 봉황. 네, 이런 사이즈 23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요 슈퍼 봉황 마리아도요, 한 사이즈 볼까요? 네, 요 정도? 23cm?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큰 보트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노시아라고 합니다. 노시아. 우와. 네, 입술 라인을 빨갛게 그리고 있는 이런 노시아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자구가 여기 큰 자구 하나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도 자구가 지금 이렇게 양쪽에서 자구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와. 너무 색깔 이쁘죠. 네, 이렇게 해서 노시아까지. 네, 여기 22번이었고요.
23번은 유아인데요. 클레오 도감입니다. 네, 도감 말이야. 우와, 봉황피를 싹 했어요.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고요. 싹 피멍도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맑은 톤이고요. 이런 도감 말이야. 클레오 도감이 하나 들어가고, 몰로 군생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얼굴 삼두군색으로 돼 있는 딸딸 묵은 몰로 군생이 들어가고요. 네, 부사 말이야 들어갔습니다. 부사 말이야. 네, 이렇게 부사 말이야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오, 여기 자구 하나가. 입장 하나가 상처를 냈네요. 네, 이렇게 부사 마리아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23번이었고요. 이 아이 하나값만 해도 10만 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24번인데요. 이 아이는 피델리오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완전 대품 피델리오인데요. 자구 하나, 둘, 셋, 넷. 자구가 총 4개, 5개 달렸네요. 자구 5개 달려 있는 이런 피델리오가 다 들어갔고요. 이 밑에 또 자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피델리오 하나가 들어갔고요. 와, 이건 이 아이는 네드 마리아, 네드 미국 마리아라고 써 있네요. 네드 미국 마리아인데요. 완전히 사이사이에 자구가 엄청 나와가지고요.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습니다. 완전 군생으로 돼 있고 빨간색이 정열적인 색이 너무너무 매력 있습니다. 네드 미국 마리아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스프레이드 마리아 철합니다. 스프레이드 마리아 철합. 우와, 이 손톱 보세요. 우와, 끝내주죠. 네, 요런 멋있는 스프레이드 마리아 옛날에 50만원씩 했습니다. 예, 네, 요런 스프레이드 마리아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23번이었고요. 24번이었고요. 25번 볼게요. 25번은 유아인데요. 네, 유아이가 네드 타이거 마리아가 들어갔습니다. 네드 타이거 마리아인데요. 너무너무 멋있죠. 우와, 네드 타이거 마리아. 네, 자구 하나, 둘, 네, 자구 둘, 세 개 달렸네요. 세 개. 네, 세 개 달려있고, 네, 이렇게 단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네, 엄청 묵은 아이고요. 네, 사이즈도 엄청 커요. 사이즈 볼까요? 네, 사이즈가 한 20cm 넘네요. 20cm. 네, 이런 레드 타이거 마리아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부사 마리아라고 합니다. 부사 마리아. 네, 이렇게 사이즈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통통하고 아주 동글동글하게 입을 싹 오므리고 있는 부사 마리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푸에블라라고 합니다. 네, 엄청 진한 라인을 그리고 있는, 네, 푸에블라입니다. 손톱도 멋있고요. 네, 푸에블라. 자구 하나, 큰 자구 하나 여기 달렸습니다. 네, 사이즈는 한 23cm가량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푸에블라까지 해서, 네, 요 아이가 25번이었습니다. 네, 다 좋죠. 네,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소개를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 네, 잘 고르셔서 찜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